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소도시에선 일가족이 피난길 도중 러시아군의 폭격을 맞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언론을 통제한 채 이런 뉴스들을 일절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적막한 도로. 어디론가 서둘러 향하고 있는 이들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입니다. 모두가 피하진 못했습니다. 일가족 가운데 엄마와 10살, 8살 남매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의식을 잃었던 아빠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서북부 소도시 이르핀에 박격포를 발사하면서 피란민 가족에게 참변이 벌어진 겁니다. 이웃을 잃은 피란민들. 하지만 애도를 표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춰보려 폭파시켰던 다리는 이제 피난길의 관문이 됐습니다. 집중 폭격에 민간인 대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도 러시아 당국은 언론을 통제한 채 관련 소식들을 일절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TV 채널들을 해킹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금기호고 일단 그게 다 페이크라고 해요. 100% 다. 영상은 다 딥페이크고 사진은 다 포토샵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은 극복해야 할 분명한 현실입니다. 웨딩드레스도 턱시도도 없는 어느 결혼식. 방공호에 울려 퍼지는 소녀의 노랫소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